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진짜로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큰 교회인데 모든 사람들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 이렇게 이렇게 후드 같은 걸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맨 뒷좌석에서 이렇게 주보도 나눠드리고 안내 이렇게 하시다가 맨 뒷좌석에 앉았던 어떤 장로님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을 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옆에 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요 그냥 싱글벙글 싱글벙글하고 이렇게 웃으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요 마네킹이에요. 그 장로님이 마네킹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장로님인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요 지프로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나 예수 믿어요 하고 가운을 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프는요 조금만 건드리면 팍 쓰러져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교회 안 가.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나 신앙생활 안 해. 이러면서요 막 그냥 툭 하면 그냥 겨우겨우 세워놓은 믿음이 금방금방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안에 벌레가 그냥 우글우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세상적인 걸로 꽉 찼대요. 나 예수 믿어요 하지만은요 이 속에는요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세상 거로만 가득 차가지고요 그냥 그 세상의 것들만 바깥으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속에서 막 썩어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요 벌레도 나오는데 그냥 그 가운으로 막 가리려고 그래요. 근데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여러분 죄의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죄의 냄새를 맡게 하셔서요 제가 손수건으로 이렇게 맡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요 산꼭대기에서 저 한 달 산꼭대기에서 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했던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맡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시궁창 냄새 좋은 냄새예요. 이 세상에 정말 가장 정말 심한 악취 중에 악취 그런 악취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악취라도요 그 죄의 냄새에 갖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속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그냥 층층으로 깊어요. 근데 거기에 사이사이에 죄들이 꿈틀거려요. 근데요 그 죄들이요 툭 하면 올라와요. 툭 하면 올라와. 그래갖고요 올라와가지고는요 슝 하고 올라와서 뿡 하고 내 위에서 터져요. 그러면요 오징어 먹물이 위에서 뻥 터지는 것처럼요 그 시커먼 죄가요 나를 확 덮쳐요. 미움도 올라와서 펑 터져서 덮치고요 음란도 와서 펑 터지고요 간음도 와서 펑 터지고요 혈기도 와서 뻥 터지고요 미움 정말 지독해요. 펑 터져요. 완전히 보면요 오징어 먹물에 뒤집어 쓴 것처럼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시커멓고 그리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데도요 자기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은요 죄를 회개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한 번도 회개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회개 열심히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런 귀한 시간대에 정말 여러분들의 영적인 것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경건의 훈련과 거룩함의 훈련을 하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에게 채찍을 들고요 정말 믿는 자답게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들이요 행하면서 열매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정말 변화된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자신을 자꾸 씻는 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정말 그 사람으로서 빛과
그 소금의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즐거워하면서 동행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귀한 삶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직분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정말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냥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우리 정말 돈 없는데 돈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칭찬할 만하고 그리고 잘하였다라고 정말 그렇게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